안녕하세요. 아빠 사장님, 한의사 남편, 아싸 남입니다. 5분이면 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은 지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용 지갑인데요. 이건 제가 뭐 즐겨 썼던 옛날 지갑입니다. 뭐 지갑 요즘 안에 여러 가지 많이 넣고 다니죠. 제가 이 지갑을 한동안 썼었는데, 이 지갑은 제가 엉덩이 뒤에 이렇게 놓고 다녔었어요. 이제 보통 남자들 그 정장 바지 뒤쪽에 이렇게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두께가 예, 어마어마해요. 지금 거의 4cm 가까이 육박하는 두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 엉덩이에 이걸 놓고 계속 놓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엉덩이가 짝꿍둥이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지갑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써봤던 지갑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이 지갑에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일단 수납 공간도 넓고요. 뭐, 이 머니클립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안에 이렇게 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카드들이 좀 많아요. 들고 다니는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필수적으로 동전 지갑이 필요했었어요.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하고, 여기에 영수증들을 저는 좀 모으는 편이라, 그래서 가계부를 좀 쓰는 편이라 영수증을 여기다 놓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드만 들어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영수증까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두께였죠. 그래서 엉덩이가 항상 불편했었고, 제가 오른쪽 뒤에 이 지갑을 놓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는 들리고 왼쪽 엉덩이는 가라앉는 짝꿍댕이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지갑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요, 저는 이제 비상금 한 10만 원 정도 들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카드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장의 카드가 있네요. 예, 뭐, 이 정도면, 고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갑이 좀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얇은 지갑인데,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 이제 좀, 이런 지갑을 한번 써봤었어요. 이 지갑도 보면 여기에 이제 동전, 이 지갑은 여기 이렇게 지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6장 정도의 카드를 넣을 수 있었고, 또 지폐를 꽂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비상금에 다른 지폐를 넣고 다녔고, 여기에도 2장의 카드가 들어갈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제가 그 신분증을 넣고 다녔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영수증들 또는 동전 같은 것들을 넣고 다녔었고요. 그래서 이 지갑도 꽤 오래 썼었어요. 근데 이 지갑도 이렇게 넣어보면,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넣어보면 넣다보면 빵빵해지더라고요, 이게. 예. 뭐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요. 예, 빵빵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넣고 또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뭐 주로 써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도장을 넣고 그리고 신분증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예, 이렇게 쓰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썼는데 얘도 상당히 두꺼웠어요. 보시다시피 얘는 그나마 좀 낫죠. 2.5cm 정도 나와서 얘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예, 아니면 그 엉덩이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었는데, 얘도 좀 불편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롯데아울렛을 갔다가 상당히 좋은 지갑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그 옆에 있는 아울렛을 갔다가, 네, 제가 이 지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달아놓은 거고요. 보테가 스타일로 한번 달아봤고, 짝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크롱이라는 데서 나온, 예. 이게 타조 가죽이죠. 예, 타조 가죽으로 된, 예, 그걸 써봤어요. 오, 이건
정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장. 거의 20장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예, 현금도 넣을 수 있고요. 예, 현금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영수증이랑, 네, 지금, 로또. 예, 영수증이랑, 또, 이렇게 지금 동전도 들어있네요. 가장 최근까지 썼던 지갑이라, 네. 그 마트에 가면 꼭 필요한 동전, 네, 동전과 영수증 같은 것들을 넣고 다녔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넣어보면 얘가 참 괜찮았었어요. 이 지갑은 제가 이렇게 쫙 넣고 다녔었고, 네, 넣고 다니다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펼치잖아요. 무슨 카드가 그렇게 많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놓고, 네, 멋있죠? 네, 그리고 제가 현금은, 현금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들고 다녔었고, 가방에 놓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거나 할 때, 쇼핑을 갈 때는 이걸 손에 이렇게 쥐고, 혹시 분실할까봐 이렇게 보트가 스타일로 이렇게 손에 걸고 다녔죠. 그리고 결제를 할때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펼치면, 네, 쫙 이렇게. 아, 그래서 어떤 카드를 쓸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카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들고 다녔었습니다. 이거를 거의 한 6, 7년 썼을 거예요. 6, 7년 썼는데 많이 헐기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에 뭘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넣고 다니는 게 귀찮아져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다른 새로운 제품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가끔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너뭔 카드를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빼려고 몇 가지를 빼봤는데, 뭐 사실은 좀더 필요해서 갖고 다니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카드를 어디 놔뒀다가, 왜꼭 그런 데 있잖아요. 어디가 할인된다 이러면, 아, 그 카드 안 갖고 왔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고, 또 여행 갈때 이런 파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 놔뒀는지 못 찾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짜증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그리고 혜택들이 있는 카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다녀야 되는, 어디 갈 때마다 찾아야 되거나 또는 안 갖고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제가 카드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좀잘 쓰는 카드들을 일단은 모아봤어요. 모아서 주로 이제 들고 다니려고, 하면서 찾아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그 여기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예, 고무줄이 뭐 아주 단단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본 재질로 돼 있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머니 클립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제가 잘 쓰는 카드들을 한번 주로 놓고 한번 다녀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드들을 모아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장 정도가 되네요. 네, 물론 다른 카드들도 좀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다만은, 뭐 지금 좀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열세 장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넣고 다니게 됐어요. 많이 두껍죠? 많이 두꺼운데, 이제 이거를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니고,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이렇게 머니클럽에 끼워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기는 한데요, 또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카드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그립감이 좋지가 않아요. 펼치고 닫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의 한 5일 썼나? 5일을 쓰고 그냥, 예, 방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게 없을까를 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드디어 제가 원하는 거를 찾아냈어요.
네, 제가 찾아낸 그 카드 지갑입니다. 예, 이게 시크리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킥스타터인가? 킥스타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펀딩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지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갑은 자동 지갑인데요. 이렇게 구동하게 되고 좀 이따 카드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리즈가 많아요. 요 안에 있는 이 철판처럼 생긴 요 유닛만 파는 제품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현금이 들어갈 공간, 그다음에 또몇 가지의 포켓이 좀 필요하고 무늬가 좀 예뻐서 이 지갑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드들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 여기 이렇게 탁 올리면 이제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사용하게 됐어요. 여기에는 그 엠보싱이 없는 카드는 다 집어넣으면 한 4장 정도가 들어가고요. 엠보싱이 있는 카드는 엠보싱이 없는 카드는 한 6장 정도 들어가고, 엠보싱이 있는 카드는 4장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쓰는 카드들을 여기에 넣고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카드를 수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두께는 지금 한 2c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cm 정도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손에 착 감기고요. 네,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죠. 마치 예전에 아이폰 4 처음 나왔을 때처럼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예, 이 밑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 카드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카드. 네. 제가 주로 쓰는 카드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서 좀 쉽게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그제 신용 제 주민등록증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주로 쓰는 포인트 쪽에 관련된 카드들 두 장을 더 넣고 예, 현금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됐고요. 나머지 이렇게 많은 카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아까 썼던 그 제가 5일만 썼다고 했던 그 카드 지갑에 이 카드 지갑에 다시 넣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로 했어요.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가방은 제가 거의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가 이렇게 지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예, 주머니에서 빼서 그때그때 쓸때 쓰도록 해서 이렇게 빼서 카드 결제하고 바로 집어넣고 네, 하게 돼 있고요. 제가 나머지 잘안 쓰는 카드들은 이렇게 해서 가방 속에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넣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방을 열어서 예, 바로 빼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을 해서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갑이 다 좋은데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뺏어주고. 네, 다 좋은데 제가 영수증을 따로 모아야 되는데 영수증을 따로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 이제 5만 원짜리를 보통 제가 갖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잔돈으로 쪼개졌을 때 잔돈을 이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끼워넣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너무 두툼해져가지고 얘가 잘안 다친다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뭐랬냐면 이런 머니 클립을 하나 샀어요. 네. 1,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예, 이 머니 클립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끼우기로 했어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는 상태에서 이제 잔돈이 생기거나 또는 영수증들이 생기면 여기 이제 바로바로 끼워가지고, 예를 들자면, 네, 영수증이, 이게 만약에 영수증이다, 그러면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갖고 다니다가 영수증을 이제 써야 돼. 영수증을 이제 청산 처리하거나 제가 정리를 해야 될때 바로 빼서 영수증을 정리를 하고, 예, 영수증을 이렇게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너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빨리 정리를 하고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요, 얘가 이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에 착 감기는 느낌, 그리고 흔하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불법 결제 방지도 되는 모델이더라고요. 혹시 유럽에 나가면 이렇게 수신기를 대서 불법으로 이렇게 출금을 해나가거나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런 것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예, 그리고 모양도 이쁘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상당히 추천할 만하고요. 다른 유튜브의 동영상을 봐도
이걸 사고 털어서 다시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몇 년을 썼는데 이 부분의 고장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리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짝퉁들도 많더라고요. 그 짝퉁은 제가 안 사봤는데 아무래도 가죽의 질이라든지 기능 면에 있어서 정품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쓰는 카드들은 잘안 쓰게 되는 카드들은 이렇게 해서 가방 안에 공간을 줄여주고 항상 좀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